드디어 야외 마스크 해제. 집에만 있던 만두도 신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여러분, 요새 바이러스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5명 중 1명 이상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만큼 알레르기는 현대인의 기본 장착템과도 같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알레르기는 왜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고 랜덤으로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일상의 불청객,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50년 동안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인구 중 약 5억 명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 중 약 15~20% 정도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다는데요. 알레르기는 앓고 있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증상은 비염을 제외하고도 피부염과 천식, 심하면 발작까지 동반한다고 하죠. 실제로 온갖 알레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추추는 모기가 발바닥을 물었다가 걸을 수 없을 만큼 피부가 붓고 곪아서 병원에 갔었답니다. 그렇게 발견한 모기 알레르기 말고도 또 하나 특이한 알레르기가 있다는데, 바퀴벌레? 모기와 바퀴벌레 알레르기. 크게는 곤충 알레르기로 분류되는데 대체로 벌, 개미, 모기 등의 곤충에 쏘이거나 물려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퀴벌레에게는 물리는 것이 아니죠. 바퀴벌레의 침과 배설물, 떨어진 사체의 일부를 흡입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쓸고 닦으면서 청소를 할 때 공기 중에는 먼지가 떠오르겠죠. 이때 바퀴벌레의 몸에서 떨어진 단백질 입자도 함께 떠오르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눈과 코의 점막으로 들어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퀴벌레의 입자는 실내 공간 곳곳에 쉽게 퍼지는데요. 이게 마치 특이한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먼지 진드기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흔한 알레르기라고 하죠. 미국 해충관리협회는 미국인의 63%가 바퀴벌레 항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상남자는 바퀴벌레가 보이면 그냥 손바닥으로 어우씨 깜짝이야. 자 여러분, 이런 각종 알레르기 증상들이 괴롭힐 때는 불편한 증상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휴지 한 통을 다 쓰고도 코가 헐어버릴 만큼 지속되는 콧물과 재채기, 토끼가 된 것 마냥 가렵고 빨개지는 눈. 그런데 같은 환경에 있어도 누군가는 알레르기가 나타나고 누군가는 멀쩡한 이상한 상황. 알레르기에게 사람을 가리는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알레르기 증상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알레르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가 해롭지 않은 물질을 나쁜 것으로 간주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범위는 면역 글로불린 E라고 불리는 IgE 항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IgE 항체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데요. 이때 이 항체가 비만 세포에 딱 달라붙게 되고 그 상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만나게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히스타민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천식이나 콧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등의 우리가 아는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죠.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알레르기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유아기에는 식품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났던 증상이 청소년기에는 천식이나 비염 증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각종 알레르기 보유자 추추 역시 아가였을 때는 아토피와 여러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건장한 어른이 된 지금은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지거나 약해졌고 급식이 때부터 갖고 있던 비염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면역 기능 역시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알레르기 비염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확실한 예방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건데요. 완전한 차단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알레르기 환자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죠. 항히스타민제는 이름 그대로 앞서 설명했던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개발 순서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3세대 항히스타민으로까지 진화하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이 개선되었다고 하죠. 알레르기 약 좀 드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대표적으로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의 성분이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면서 호흡과 소화, 심장박동을 늦추는 등의 진정작용을 일으킨 건데요. 1910년 프랑스의 외과의사 앙리 라보리는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힘차게 등장하는 오늘의 광고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알레그라입니다. 무려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펙소페나딘으로 만들었는데요. 가장 진화된 형태인 3세대인 만큼 약효가 60분 이내에 작용할 정도로 빠르고 졸음에 대한 부작용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졸음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들이 복용하기에 좋겠죠.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라서 약 없이 콧물을 흘리는 저희 같은 유튜버도 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는 장점도 있어서 야근 시킬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알레르기로 고생 중이시라면 60분 내로 빠르게 작용하면서 졸음 걱정까지 줄인 알레그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두는 알레르기로 오늘도 코를 훌쩍거리지만 저는 트민남답게 효과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알레그라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자, 원활한 일상생활 원하시는 분들 입 여세요. 약 들어갑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